업무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할 시기인데요. 2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와도 소통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0077-6357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가조신 정보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호선 남영역 도보 6분 거리, 2019년 9월 준공 예정으로 5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지어지겠습니다. 매매 금액 4억 3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감안할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다양한 정보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산구 원효로 1가에도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님, 어떤 포인트 주목해볼까요? 네, 뭐 용산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심이고 또 용산 통합개발로 인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요. 지금 지리적으로는 북과 그리고 남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민족공원 그리고 서쪽으로는 국제 업무단지까지 이렇게 개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1호선 경부선이죠. 남영역과는 도보 6분 거리고요. 그리고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인 효창공원역과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서 4호선, 5호선, 6호선 모두 이용이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과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다중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 뭐 그동안 들었던 용산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더욱더 주목을 해주십시오. 자,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당히 주택이 노후화돼서 슬럼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주택들이 거의 언덕이나 구릉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아가는 이 지가에 지금 전세가 상당히 시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드린 본 물건은요. 바로 이 용산에서 보기 힘든 평지 입지고요. 그리고 대로변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주변도 상당히 주거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께서 투자는 물론 실거주까지도 생각해 보셔도 되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지금 대로변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이 좋으냐면요. 바로 앞에 그 맞은편 쪽에는요. 지금 주상복합단지와 그리고 신축으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대형마트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관공서들과 도서관 같이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은 용산 내에서도 주거 환경이 좋아서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자꾸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용산 투자는요. 상당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속 썩이지 않고 정말 임대를 잘 놓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려면 슬럼화되지 않은 곳에 최대한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지 입지를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수록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가진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지를 기존과 다른 또 다른 시선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이 호재를 입지 설명할 때도 조금씩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번 찝어봐야겠죠? 네. 뭐 좋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좀 속초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 그 통합개발 중에서 가장 핵심이죠. 바로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입니다. 지금 역세권 그 용산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대단지 이 업무시설의 이 두 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그 용산역 주변에는요. 육석금 호텔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S타워 같이 이렇게 대기업의 본사들이 입주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용산 4구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내년이면 43층 초고층 건물 주상복합
복합이 이제 5개 동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동안 재개발이 힘들었던 지금 정비청 1구역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역세권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으로는요, 이제 민간 이제 투자 사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인허가 절차에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 보시면 또 다른 또 용산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이제 위치한 용산 전자상가 와이밸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3대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끌고 있는 VR 그리고 드론 그리고 5G 이렇게 디지털 도시로서의 어떤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주요 대학들과 그리고 16개 기관들과 합심을 해서 2022년까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가 교통호재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GTX A노선, B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모두 용산역과 서울역에 들어오는 거 아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서울역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용산역과 서울역을 지하화하는 것이 아주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개 노선이 서울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모두 지하화시켜서 이들 노선 간의 그 환승을 2분 내로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공원과 여러 가지 공공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또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고요. 내년이면 아주 발빠른 그 사업 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캠프킴 기지 같은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고도 제한 없이 50층 건물 8개 동에 들어오면서 복합단지 조성되고요. 또 하나 바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용산 그 민족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국내 1위에 그리고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런 생태공원으로서 이 용산의 지역가치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 호재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이제 건물 모습을 볼 텐데 이사님 건물 모습과 가격도 같이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대기 수요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 올해 9월에 준공을 앞둔 선분양 물건입니다. 지금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지분이 지금 2룸인데도 불구하고 7.3평으로 인해서 보통의 3룸 대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지 면적에 큰 포인트로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1억 7천만 원에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